로프나 안전장치를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위험한 절벽을 올라야 하고 생명을 위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익스트림 클라이밍.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면 치명상을 입어야 하는 극한의 프리솔로 스포츠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프리솔로를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몸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단련된 근육이 필요해서 여자들이 해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며 프리솔로 전문가로 이름을 남기는 여성 프리솔로가들을 소개합니다. 알렉스 호놀드가 성공적인 이력으로 프리솔로의 역사를 새로 쓰기 이전인 1980년대 프리솔로를 익스트림 클라이밍의 한 분야로 정착시킨 여성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태생의 캐서린 더스티벨.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프리솔로를 과감히 감행하고 성공해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프로 여성 암벽 등반가 캐서린 더스티벨은 알프스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산악 등반가였던 부모의 영향을 받아 암벽 등반을 시작한 그녀의 어릴 적 꿈은 양치기 소녀였다고 합니다. 부모를 따라 로프 암벽 등반을 놀이로 생각했고 12살 때부터는 볼더링으로 암벽 타기 훈련을 시작했으며 17세 때에는 알프스에 알려진 절벽들을 등정하는 등 일찍부터 클라이밍 스포츠에 대한 큰 관심과 소질을 보여왔습니다.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늘고 연약한 10대 여성의 몸으로 알프스의 암벽들을 등정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지만 20대 초반에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물리치료사의 길로 접어들며 등반 활동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살 때인 1985년부터 다시 암벽 등반에 복귀하고 국제 클라이밍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는 등 세계 암벽 등반계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2년 여성 최초로 알프스 아이거 북벽과 마테오른을 솔로 등반에 성공하고 1994년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솔로 등정에 성공하며 산악 등반계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위험한 프리솔로를 감행하며 당시 암벽 등반계의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말리의 벤디아가라 절벽과 미국 유타 데스빌 타워 절벽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프리솔로를 문제없이 성공해냅니다.
솔로로 등반을 할 때는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네요. 그녀는 공포감만 통제할 수 있다면 자신의 암벽 등반 실력을 믿기에 프리솔로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타워 정상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왔을 때 뭔가 본인이 어렵게 해냈던 프리솔로행이 미완성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헬기를 다시는 타지 않고 네텔로 하강했다고 합니다. 1996년에는 그녀의 암벽 등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이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극의 엘즈워스 산맥을 동료 에릭과 함께 등반하다가 정상을 20m 앞둔 지점에서 기념 촬영을 찍는 도중 추락해 양다리에 개방성 복합 골절을 당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지역, 주변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허허 벌판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때마침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가 뜰 수 없었고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오로지 남자 동료 에릭의 힘으로만 수십 킬로미터를 강풍 속에서 16시간 동안이나 뚫고 가야 했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은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밤에 엄청난 추위와 통증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3일 동안을 베이스 캠프 안에서 부상을 당한 채로 버티다가 비행기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던 더스티 벨은 대수술을 통해 다행히 다리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까지 갔던 당시의 큰 경험을 통해 암벽 등반이나 프리솔로잉을 할 때는 4분 몇 초 집중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른 산악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책을 쓰다 보니 현재까지 58권을 출간했다는 그녀는 자신의 일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일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사건 이후 그 다음에 에릭과 결혼을 하지만 놀랍게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프리솔로잉을 계속합니다. 출산 이후에야 아이에 집중하기 위해 프리솔로를 그만두었고 지금은 출판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더린 더스티 벨은 여성이 얼마만큼 남성보다 열정적으로 등반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고 세계 언론과 산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더스티 벨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프리솔로를 10여 년 동안이나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살아있는 전설로서 세계에서 가장 용감하고 모험적인 여성 프리솔로 등반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여성들도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과감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이스 점프와 윙슈트계에는 많은 여성들이 활약 중이며 여성이 하기 어렵다는 프리솔로에는 스테파니 데이비스 그리고 헤이즐 핀들레이와 같은 유명한 프리솔로 전문가들이 현재 활약 중에 있습니다. 암벽 등반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인 사샤 디기울리안. 어릴 때부터 볼더링을 해왔던 그녀는 애띤 모습으로 언젠가는 프리솔로잉을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프리솔로는 루프 암벽 등반이 숙련되어 자신감을 얻은 프로 산악인들이 도전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는 아주 위험해 보이나 프리솔로잉을 하는 전문가들은 등정 코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충분한 반복 연습을 통해 확신을 가진 후에 시도하며 파워보다는 기술이 요구되는 아주 특별한 스포츠입니다. 최근에는 바다의 암벽을 클라이밍하는 디버터 솔로잉이 여성 암벽 등반가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솔로와 윙슈트는 이제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익스트림 스포츠가 발달한 미국 유럽에서는 앞으로도 용감하고 모험적인 여성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